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봅니다. 변상욱이는 YTN 뉴스가 있는 저 변상욱이 코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사회적 참사법. 예.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인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가 됐습니다. 사참위 활동도 이제 늘어나게 된 건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재석이 240명이었는데 찬성이 176명, 반대가 10명이고 기권이 54명입니다. 반대면 반대지 기권이 도대체 예, 뭘까요? 예. 참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권인 사람들. 사참위 사회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조사를 할 사람 그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10일까지였는데 이게 1년 6개월이 연장돼서 2022년 6월까지로 연장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사참위는 6개월마다 국회 보고서를 내야 되고 위원을 150명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조사할 예, 게 많다. 그런데 이걸 120명 그대로 유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참위의 조사위원들은 예, 적어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어떤 조사권 그리고 자료 요구권을 좀 부여해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개정안에서 다 빠졌습니다. 조사권도 없고 자료 요구권도 없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조사권 자료 요구권 없이 사참위는 세월호의 참사 원인을 다시 규명하고 예, 이게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에서 어떤 힘이 가해진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왜 희생자들을 제때 구조하지 못했나 우리가 늘 안타까워하는 것. 그다음 예, 정부와 구조기관의 책임 문제는 어디까지냐. 또 진상조사를 방해한 세력들과 국정원이 주변 사람들을 사찰하는 의혹 등등도 풀어내야 됩니다. 국정원이 뭐 유족들을 사찰했다. 이것은 뭐 이미 다 드러난 사실인데 그렇죠.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는 사건 처음과 끝에 어쨌든 국정원이 관여한 게 드러났다 이 점이고 그리고 이제 CCTV 조작 세월호 예, 문제입니다만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과연 특검에서 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사참위하고 이제 특검이 있는데 사참위는 자료 조사 요구권이라든가 조사권 자체가 없으니까 예, 검찰한테 부탁을 해야 됩니다. 검찰한테 예, 영장을 부탁하면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영장 청구 의뢰권이라고 하는 거죠. 사참위가 갖고 있는 거는. 그다음에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해서 사참위가 직접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검찰이 갖고 있으면 사참위는 가서 복사해 가지고 예, 돌려보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일단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사참위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세월호 관련돼서 위법한 행위는 공소시효가 일단 중지됩니다. 예. 계속 흘러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는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사참법에 이어서 세월호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특검법.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세월호의 폐쇄 회로 텔레비전 영상 데이터를 조작한 의혹이 있는데 예, 그걸 밝혀내야 되고 해군과 해경이 세월호에서 블랙박스라고 하는 DVR을 꺼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예. 거기에서 뭔가 손댄 게 있는 거 아니냐. 그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청와대 등 권력기관은 어떻게 지시를 내렸거나 어떻게 압력을 넣은 게 있느냐. 이것들이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 특검법이 어쨌든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이 세월호 참사에 이제 CCTV가 조작이 됐다. 예. 데이터. 이건 사참위에서 일단 밝힌 겁니까 그러면? 사참위와 특검 어느 쪽이 밝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CCTV 폐쇄 회로의 조작 여부는 특검 쪽으로 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일단 가 있고요. 그런데 양쪽이 아마 뭐 계속 자료를 서로 공유하면서 협력을 해야 될 건데 그 과정이 과연 순탄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아는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 그 올해 4월인가요? 그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렸었거든요. 네. 인간혁 그 수원지검 안산시 지청장이 단장을 맡았고. 그런데 뭐 별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건 특검으로 해야지 검찰의 특별수사단 갖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특검을 요청한 거고요. 특검이 이제 어떤 사람이 임명되고 어떻게 꾸려지냐에 따라서 참사위하고의 협력관계 공유 관계가 나름대로 이제 모습을 드러내게 되겠죠. 예. 근데 예, 당장 오늘자 조선일보를 보면 예, 8번 수사 조사한 세월호 특검이 또 수사한다 하면서 이거는 좀
부당한 거 아니냐. 계속해서 수사를 하느냐. 지금 예를 들면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정쟁으로 활용하려고 그런다. 특검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8번 해도 아직도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지 않냐. 도대체 얼마나 엉성하게 했으면 얼마나 대충대충 했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조선일보를 대충 사설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아마 이건 대통령 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또 정략적으로 종결해야 될 사참위 같은 걸 길게 활동 시한을 늘리면서 세월호 카드를 꺼내 가지고 정략적인 의도를 갖고 뭔가를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 문화일보는 아예 더 노골적입니다. 이것은 차기 대선까지 민심 선동을 이어가겠다는 저희다. 예.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되레 욕보이는 행태다. 이렇게 아예 딱 못을 박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유가족들이 해달라는 숙원인데 희생자를 욕보인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사설이 욕보이는 건 몰라도요. 그런데 이 논조는 보수 언론들의 이 논조는 사실은 국민의힘 논조 그대로 갖다 복사해서 붙인 겁니다. 예. 국민의힘 뭐라 그러냐면 명분 없는 과잉 수사다. 사참위는 수사에 가까운 조사권을 이미 부여받아서 활동 기한도 연장돼 있다. 예. 그런데 또 세월호 특별수사단까지 수사도 진행했다. 그런데 뭘 또 특검까지 도입을 하냐. 이거야말로 전 진상규명을 정쟁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여야 정쟁을 떠나서 설명드리자면 세월호라고 하는 사회적 참사는 무고한 국민 300여 명이 사망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거는 정치적 사항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인 상식으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과정입니다. 야당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국가에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 말씀 드리자면 세상의 중심은 여의도가 아니에요. 예. 뭐만 하면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거냐 정치적으로 누르는 거냐 정략이냐 자꾸 그러는데 언제나 그런 거죠. 내 몸에서 중심은 어디냐. 아픈 곳이 중심입니다. 거기에 온갖 신경이 쓰이니까. 그럼 사회도 마찬가지죠. 고통받고 숨 못 쉬도록 원통한 사람들이 그 국가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월호가 아직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또 유족들은 뭐 침몰 원인이라든가 예. 국정원의 유족 사찰이라든가 또 CCTV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특검을 통해서라도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방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보수 언론 중심 또 보수 정당은 뭐 8번이나 계속 하는데 또 하느냐. 결국은 뭐 선거 위해서 정쟁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두 가지 의견이 있다. 예. 이게 갈린다.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늘 조사위원수도 이번에 150명으로 늘려달라는데 120명에서 묶어놨고 조사 기간도 한 2년은 잡아야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1년 6개월로 또 그냥 갔고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이나 자료요건도 역시 불발됐고 이 세월호를 놓고 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 느리는데 느리는 거는 오히려 조사를 자꾸 느리는 것은 여당이 선거 정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야당이 계속 붙잡고 제대로 뭔가를 갖다 도와주지 않으니까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월호 참사는 종료된 사건이 아니고요. 법원은 아직도 세월호는 누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서 침몰했다라고 법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가 그렇게 늦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등등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와 국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의 기록물을 봉인을 해제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지금 법을 두 가지를 만든 것은 진상조사를 위한 조건과 환경을 구비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국정원과 군이 아직도 숨기고 있는 또는 내놓지 않고 있는 기록을 확실하게 사참위에 제출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예. 그 청와대 관계 지금 기록들 세월호 관련해서 예. 30년 동안 못 보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풀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특별법을 만들어야죠. 네, 동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무튼 거기에 뭔가 핵심적인 증거가 있다면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데 재앙인데 예. 그것을 열어서 뭔가 밝혀낼 수 있다는데 안 열어본다면 참.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이 참사가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났으니까 예. 박근혜 정권에서는 숨기려고 했다 진실을. 근데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문재인 정권으로. 예. 또 문재인 정권은 촛불로 집권했다고 늘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뭐 반 이상 지나갔는데도 원인을 못 밝혀냈으면 이거는 첫째 뭐 정권의 의지 문제 뭐 아니면은 영원히 미궁수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는 참사와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김종인 대표가 사과하기 때도 지금 당에서 난리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자신들의 뿌리를 아직 이름을 갖다 그렇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그냥 두고 있는 건지 사실은 친박은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래서 내부에서 보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도 참사입니다만 이 가습기 살균제도 예.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을 위한 권한은 이 사참위 업무 중에 축소됐다 이번에.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로 넘어가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규명해내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피해자 구제 및 제도의 개선,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은 그 정도에서 보고서만 빨리 꾸려내고 그만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갈라치기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가습기 참사 피해자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 오랜 세월에 걸쳐서 피해가 불어났기 때문에 그 유가족들이 엄청나고 아직도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죠. 그 숫자가 세월호 유가족과 묶여가지고 하나의 정치적인 힘을 갖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빨리 끝내서 던져내야 되고 하나는 어떻게든 뭐 법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갈 때까지는 할 수 없이 가는데 이게 엄청난 큰 숫자의 가습기 참사 유가족들하고 묶이지 않도록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뭐 이 사건에는 굴지의 국내 대기업 또 외국계 기업도 포함되어 있고 또 굉장히 큰 로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 옥시 쪽에서 본사 차원에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의 이름은 코어팀인데 여기에 법무팀, 보험사, 연구원들이 다 들어가서 어떻게든 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독성을 은폐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전담팀에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도 참여한 걸로 예, 확인됐다. 예. 이 사참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물론 김앤장 측은 우리는 전문가들의 의견서만 받아가지고 변론을 어떻게 할 건가 법적인 문제만 따졌지 그런 거 전혀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의혹이 드러난 걸로는 분명히 사참위 측은 김앤장이 옥시로부터 95억 원의 수익료를 받았고 실험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대응 전략을 꾸려서 이런저런 방어 전략을 꾸려서 수행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옥시 대표이사의 이메일 등을 통해서 다 확인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법을 바꾸면서 이 국회에서 갑자기 피해자 구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하는 거 종합보고서나 올려 이렇게 하고 말았으니까 예. 이것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큰 쟁점입니다. 그럼 이거는 국회도 또 언론도 관심을 좀 안 가지는 분야가 아니냐 그런 아쉬운 감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 앵커 리포트는 어떤 겁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태는 어떻게 전개됐는가라고 하는 통계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두툼한 보고서인데 예.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국민 의식 속에 과연 꺼리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방역에 도움이 되고 방해가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리포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에서 끝나고 바로 이어집니다.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TV와 라디오 동시에 생방송되니까 많은 청취,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제부터였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부터 시작된 국회 여야 대치 상황이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죠.
쟁점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사태를 풀 변수는 정의당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현 시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들도 하는 것 같던데 같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듣기에는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쭉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이 국민의힘 의원이 4명이나 5명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두 명 정도 하는 방식으로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님 이번에 처음 국회 입성하셨는데 그 이번 국회 엊그제 뭐 법안 통과할 때 한쪽에서는 시위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뭐 본인의 의사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당장 민생 현안으로 보면 노동자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저희가 농성을 하고 있고 예, 예.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한 상황인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이 너무 좀 아쉽고 좀 안타까웠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끝내 정기회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않아서 또 유족들에게도 정말 미안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좀 미안한 이런 마음입니다. 유족들하고 함께 국회에서 노숙 단식 투쟁하셨죠? 아, 네. 지금 근데,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네. 그 이낙연 대표가 뭐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여러 차례 약속을 하셨죠. 예. 지난번에 9월 달에 국회에 오셔가지고 당대표 연설에서도 말씀하셨고 예. 이제 지금 한 약속을 뭐 어기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예. 여전히 노동자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예. 며칠 전에 영웅화력발전소에서 뭐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노동자가 죽었고 포스코에서 또 노동자들이 죽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루라도 빨리 만드는 것이 예,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해줘야 할 일이다는 생각 때문에 적어도 12월 안에는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그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님이신 김미숙님하고 예. 그다음에 이한비 PD의 아버지이신 이용관님하고 저하고 그다음 민주노총 부위원장 4명이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분들이 쓰러져서 병원에 가기 전에 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또 강력하게 뭐 요구합니다. 예.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공수처법 개정안에 더 올인하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뒤로 밀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 어쨌든 대표가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네. 있습니다만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인데요. 일단 네. 통과가 됐고 정의당은 찬성이 당론이었습니다. 네네 그랬습니다. 예, 장혜영 의원은 뭐 기권은 했습니다만 네네. 관련해서 뭐 전 정의당 당원이죠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당론을 정했다고 맹비난하고 했던데 일단 당론을 정한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그 달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달을 가리는 여러 가지 손가락들이 있지만 예. 저는 그 달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삼성 떡값을 받은 검찰 명단을 공개했다가 실은 그 검찰들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예? 도둑이야 하고 외친 사람이 밤에 소리 질렀다고 해가지고 노회찬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실제로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이렇게 뭐 중징계 또는 뭐 인생에 뭐 도직 돌이킬 수 없는 뭐 이런 유죄를 때리면서 뭐 장자연 사건이나 뭐 김학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 또 제대로 조사해야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그냥 다 감춰버리잖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촛불을 들었던 그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것 중에 중요하게 하나는 검찰개혁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 검찰개혁을 하는 방식이 상시특검인데 상시특검의 방식이 실은 공수처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한 뭐 우리의 판단이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뭐 당론으로 정해지기까지 난상 토론이 네. 있었다고 들었고 네네.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장혜영 의원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당론에 네네. 따르지 않았는데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고 혹시 제재 같은 걸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지만 예. 일단은 뭐 반대표가 아닌 상황이어서 예. 지금은 따로 그거와 관련해서 당에서 징계나 이런 것들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때는 민주당 이중대 아니냐 정의당이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뭐 전당대회 등등을 통해서 민주당 이중대 이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뭐 이 장혜영 의원의 기권이라든가 또 김남국 의원 문제라든가 또 전속 고발권 문제에다가 중대재해법까지 민주당과 계속해서 이 척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이중대 안 한다 그러더니 국민의힘 이중대 하느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예. 과연 정문위의 전속고발권의 문제는 그동안의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진영에서 오랫동안 요구했던 예. 그런 정책입니다. 예.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요구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민주당하고 다른 생각이면 국민의 편 아니냐, 국민의힘 쪽 아니냐, 예, 예. 그냥 국민의힘하고 다른 생각이면 민주당 쪽 아니냐 이런 비판적으로 예. 보지 마시고 예. 정의당이 주도하는 정책이 민주당하고 같으면은 함께하는 거고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책을 하지 않을 때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전속고발권의 문제도 그렇고 중대재해법도 이거는 실은 민주당도 발의해놓고 또 국민의힘도 발의해놓은 안인데 예. 통과가 안 되니까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프레임에서 이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정의당은 국민의 편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일에서 필요할 때 정책적으로 연대도 하고 잘못하면 비판도 하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한창인데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면은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는데 이 뭐 법안들을 어떤 게 올라와 있는지 당연히 아실 테고 정의당은 어떤 스탠스입니까? 이 법안들에 대해서? 남아있는 네. 것들. 예. 네, 두 가지 법에서는 법에 대해서는 뭐 찬성하고요. 국정원 관련해서도 그동안에 국정원이 이 해외의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보다는 내부적으로 뭐 대통령 선거할 때 뭐 댓글 부대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뭐 간첩이 아닌 사람 간첩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은 그동안에 정의당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예. 당연히 찬성하고요. 남북관계 발전법도 대북 관계에 대해서 대북 관계하고 평화로울 때 국민들의 삶이 더 평화롭고 특히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남북이 시끄럽고 위험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전 예. 그런 면에서도 대북 전단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이 법에는 뭐 찬성할 생각입니다. 예. 그 이왕 연결됐으니까 재보궐 선거 준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볼까요? 아, 네. 기획단을 준비해서 지금 여러 차례 논의를 했고요. 예. 저희가 다음 주 정도면은 뭐 방침을 좀 결정하고 당대표가 방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후보를 뽑는 건 결국은 경선으로 뽑는 겁니까? 네. 저희는 뭐 그 당 안에 모든 선거가 뭐 단독 후보여도 어쨌든 당원 투표를 하고 근데 지금 현재는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경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껏 큰 선거에서는 항상 뭐 민주당과 정의당의 뭐 후보 단일화 뭐 이런 야권 연대 같이 야당이었을 때 이런 네네.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 자체가 아예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성범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민주당의 이 당헌에 맞게 공천을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하고 후보 단일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였습니다.